오늘은 건봉국밥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야는 건봉김치요, 익은 놈. 밥을 불려놨다가 코드를 찔렀구만요. 일간벌이 치사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, 다진 마늘 반절, 간장 하나, 두 개, 참기름 이만큼 넣고, 식초도 이렇게 반 큰술. 상추 겉절이 완료. 건봉국밥이 광고가 들어왔어요. 육수는 턱에 붓고요. 이렇게 넣어버려. 고기 두 개 넣어버려야겠다. 양반이. 새우젓으로 간을 좀 해야요. 이만큼 넣어보고. 다대기. 여기다가 국물을 이렇게 부어서요. 이렇게 흔들기 힘든 게. 다대기를 이렇게 해서 좀 더 넣어줘야겠네. 안 빨가는 게 두 개 넣어버려야겠다. 좀 썰어주고 이거 안 좋다면서 이거 걷어내야 해요. 살아있어. 안녕하세요, 밥주요. 오늘 광고 들어왔네. 건봉국밥하고요, 이 건봉김치요. 오늘 또 요리 좀 했구만. 이거 상추 겉절이랑 부추랑 여기다가 초장 찍어 먹어야 제맛이요. 잘 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따, 오늘 요리연이라고 욕받네. 초장에 이 집 김치 한번 또 오랜만에 먹어봐야지. 부추를 넣어줘야지, 부추. 거시기에 좋담소. 겉절이 처음 해봤네. 초장에 빠졌상에 여기다 좀 건져놓고 먹어야겠어. 초장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. 아, 좋다. 반주 한잔 해야겠다. 도저히 안 되겠네.
간장을 여기다 칠해서 진짜 꿀맛이요. 아, 좋다. 국밥은 말아 먹어야지. 아, 좋다. 초장을 여기다 살짝 묻혀요. 맛있게 먹는 방법. 아, 고르다. 아, 좋다. 아우. 아우. 오늘도 기똥차게 잘 먹었다 이 말이요. 녹화는 여기까지 연락한 게 빠잇. 감사합니다.